짠!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거의 한 2년 만에 해외여행 가는 것 같은데 무척 설렙니다. 유후! 자, 이제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 오후 8시 비행기라서 지금 한 5시 반인데 미리 도착해가지고 체크인을 하려고 합니다. 여행이 어떨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. 저희는 마티나 라운지에서 밥을 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. 마티나!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타러 이동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 뭐죠? 각이요. 승무원한테 각을 인줄. 그 왜 드린 거야? 여권 면식이요. 그럴 때 뭘 하셔? 그래서 좀 미안. 이게 뭐냐? 그 뭐죠? 각이요. 유일하게 급하게 도착 안 한 거 같은데? 늦어가지고 엄청 뛰었어요. 현지 시각으로는 한 11시 반? 한국 시간으로는 한 1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왔는데 비가 오네요, 여기. 해가 쨍쨍한 걸 기대했는데 과연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도착하니까 기분이 좋네요. 우선 캐리어를 찾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려고 합니다. 근데 배가 고파요. 숙소라드에서 밥 먹고 이제 택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도착. 우리 체크아웃이 밤 11시까지인데? 저번에 1층이었거든. Where is the elevator? 정원주? 수영단인가? 따라라. 비행기를 오래 타서 피부가 엄청 건조해져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수분크림을 팩처럼 사용합니다. 수분크림을 두 번씩 여행 오면은 트러블이 한두 개씩 무조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보습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. 굿모닝. 1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. 날씨 앱에서 봤을 때는 계속 비가 온다 그랬는데 이렇게 엄청 화창하고 날씨가 좋습니다. 지금은 이제 일어나가지고 한 6시간 잤나? 6시간 잤는데 조식을 먼저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제가 1일차, 2일차 숙소는 태국의 방콕 유사톤이라는 곳이에요. 여기가 약간 리조트로 되어 있어서 이따가 수영장도 갈 건데 수영장도 굉장히 이쁘고 또 조식도 엄청 맛있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 조식 먹고 이럴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팬케이크도 없고 여기는 시리얼이랑 주스, 수박, 요거트, 메론, 여기는 브레드. 일단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맛있는데? 망고가 있어, 망고. 아, 저게 망고 나무야? 나 처음 봐. 나 이제 안 좋대. 먹어야지.
아 이렇게 되는구나. 뒤에 왜 안 보이냐? 네. 여러분 이제 서촌에 와 있습니다. 오늘 룩북 소개해 주세요. 네? 룩북. 오늘은 무난한 바팔 레귤러 핏 셔츠와 그리고 린넨. 더우니까 린넨 소재로 되어 있는 바지, 베이직색 바지, 앤드 가죽 슬리퍼. 가죽 슬리퍼다. 거기다 포인트는 이 목걸이. 이 뭐라고 해야 하지? 지금 룸핀이 공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조식 먹을 때만 해도 안 더운 줄 알았는데 확실히 덥네. 그늘에 있어서 안 더운 줄 알았나. 아까 계속 벌레인 줄 알았는데 땀을 흘렸네. 벌레인 줄 알았어? 뭐가 기어다니길래? 근데 땀이야? 땀이었어. 운전 할 데가 없어. 그러니까 안 보여. 나 도마뱀 무서운데. 아 비둘기 존나 많아 봐봐. 걸어봐야 되나? 아 여기 비... 오 여기서 내려야 돼? 좀만 앞으로 가달라 그래. 좀... 고스트... 갑자기야 조용히해. 야야 똥 떨어져. 오 뭐야 왜 이렇게 커? 재밌어. 포토그래퍼 용도. 사진 작가님 힘드세요? 아 나 찍고 있는 거? 온앤오프가 심하시네요. 표정 아주 붙었었지. 갑자기 날씨가 흐려졌어요. 비가 올 것만 같은 날씨인데? 어? 비 떨어져! 어? 비 와! 짠! 텐션 떨어져. 피곤해. 맞다. 하루야. 빠르구나. 맛있네. 응. 치킨을 사라. 이렇게 먹으면 6,000원이야. 아이고 힘들어. 막상 여행을 오면은 또 뭘 하나 더 가야 될 것 같고 또 뭐 하나 찍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원래는 낮잠 자다가 오후에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밖에 계속 나가게 됐네요. 근데 또 신기한 게 비가 왔다가 또 언제 왔냐는 듯이 되게 소나기처럼 잠깐 내리고 끝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맑은 날씨입니다. 아 더워. 이제 숙소 다시 도착해서 수영복을 입고 이제 수영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. 유사톤 수영장이 되게 이뻐요. 태국에 있던 숙소 중에서도 저는 이 유사톤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.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조식도 저는 맛있게 먹었고 또 이런 수영장 이 느낌 또 이런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지금 두 번째 방문인데 또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수영하고 그 다음에 저녁은 또 뷔페로 먹으러 가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보다 바쁘게 첫날을 보내고 있어요. 그래도 즐겁게 이제 수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3층 4층 와 대박 맛있겠다. 저희는 지금 저녁을 먹으려고 뷔페를 예약해서 뷔페 식당으로 왔습니다. 오 근데 먹을 게 엄청 많아요. 맛있겠다. 와 간장게장까지 간장새우에다가 해산물도 진짜 많아요. 엄청 다양한데? 거기다가 이렇게 고기를
담으면은 직접 구워주세요. 여기는 해산물인데 해산물도 구워주십니다. 간장소를 막 그래? 근데 이거 오늘... 랍스터야? 근데 이거 오늘 동네 이거잖아. 오. 랍스터. 피나사비? 이 1인당 하나인데. 뭐라고? 1인당 하나밖에 안 돼. 근데 뭔지 모르겠네. 내 소스가 진짜 맛있는데? 소스가 맛있어? 맛있어. 뭔데 이렇게 맛있지? 진짜 상큼해. 그래서 이제 소태를 다 먹고 마사지를 받으러 이동하겠습니다. 아 피곤해. 이제 자야지. 클렌징 밀크로 1차 세럼. 목이랑 몸에도 선크림을 발라서 몸에도 다 해줘야 돼요. 이게 1차 세안만으로는 다 안 지워지더라고요.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자 이제 샤워를 하고 오겠습니다. 근데 여행 오면 항상 트러블이 한두 개씩 났었는데 트러블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. 여행 끝날 때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자, 1일차 브이로그 끝. 안녕, 잘게요.